네,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것들입니다. 회사 상사가 두 달 전에 산 낚싯대 좀 빌려달랬는데 진짜 안 내켰는데 상사라고 빌려줬어요. 아, 낚싯대요? 근데 상사분 아들이 가지고 놀다 망가뜨려. 상사하는 말이 재수 씨도 싫어하던데 이참에 그냥 낚시 끊지 하네요. 와. 그 낚싯대 비상금 6개월 모아 산 건데. 이 대처가 너무 심하다. 너무 화나게 하신다 정말. 똑같은 거 해주든지 물어줘야 돼. 네. 피자 배달 갔다가 할머니가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다음날 주신다고 제 돈으로 일단 입금했는데요. 다음날 갔더니 그 집에 할머니는 안 사신다고. 와, 이거 어? 뭐야? 이거 공포?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야? 약간 이건 남녀 특집. 우리 할머니 안 사시는데. 와, 이거 너무 무섭다.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짓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약간 피자를 너무 좋아하시던 고인이 이렇게 영원히 와서 피자 시키시고.